즐거운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즐거운 아 아직 시작이 안 됐죠? 안 됐구나. 곧 시작되는 곧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곧 시작되려 아니 그냥 뭐야 아직 안 떴어. 근데 브이 되게 오랜만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 요즘에 계속 집에서 하니까 되게 아 그거 진짜 너무 편해. 집에서 벌써 발만 와우 왜 안 뜨지? 많이 좋아요 감사합니다. 안 뜨고 있구나. 좋아요? 지금 뜨고 있는 우리 패드 와이파이가 안 좋아. 잠깐만 오데이 아직 시작 안 된 거예요. 뜨고 있대. 근데 여기서, 여기서 안 됐어. 아 이거 패드에 와이파이가 안 좋아. 오데이 시작할까요? 시작할까요? 이렇게 쳐볼까요? 오케이. 네 여러분 그냥 단체 인사 드릴까요? 네 단체 인사 합시다. 원, 투, 굿! 안녕하세요 엘라이프입니다. 여러분 방 제목 그대로 저희가 이제 곧 있으면 새해잖아요. 곧 있으면 새해여서 이렇게 V앱으로 숙소에서 찾아왔습니다. 또 이게 보시면은 저희가 진짜 V앱 그냥 방송하면서 처음으로 뭔가를 먹는 것 같은데 이제 곧 새해이기도 하니까 뭔가를 먹으면서 엔지분들이랑 소통하고 싶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봤습니다. 조금 스모 파티. 아 스모 파티. 스모 파티.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갑자기 분위기가 곧 Happy New Year. 그리고 이제 또 저희 이제 팀이 이제 진짜 공이지라는 나이 어마어마한 나이 장벽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한 번에 갑자기 한 명뿐인 성인이 갑자기 절반수 이상의 성인이 되어버리는 말도 안 되는 평균 연령이 뚝 올라. 말도 안 되는. 과반수가 성인이잖아요. 몇 있습니다. 시간 팀이야. 네. 와. 그것도 오늘 제이가 이게 마지막 또 교복을 입었다. 아 맞네. 이제 교복을. 미자로서 입을 수 있는 마지막 교복. 물론 내년에도 학교 가지만. 내년에 가잖아. 어. 근데 내년 성인이잖아. 예쁘긴 그냥, 하네요. 교복. 근데 저도 교복을 안에 넥타이까지 하고 입긴 입었어요. 실용성 교복. 뭔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많이 가잖아요. 맞아. 맨 교복 위에다 맨 처음에 딱 그 학기 마지막 쯤에. 후드티나. 딱 시험 다 끝나고. 맞아. 니트. 엄청 뭔가 이러고 많이 가니까. 저 이게 교복이 아니에요. 아, 네. 제이크는 교복이 없어가지고. 네. 제이크 형은 이제 호주에서 다니던 그 사진도 있잖아요, 교복. 그치. 근데 그게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네, 집에 있어요. 지금 근데 몇 시죠? 한 7시 반 정도. 맞죠? 7시 51분. 근데. 아유, 진짜. 저기 시계. 근데 아. 지금 보통 저녁 시간이 지났나? 이 지났지? 지났죠? 근데 이 지금쯤이면 다들 연말 파티 같은 거 하고 있지 않았어요? 아니 와. 지금쯤이면 이제 저녁을 먹고 이제 뉴이라는 카운트다운 하고 계시겠지? 그렇군요. 여러분 저녁 좀 뭔가 이제 마지막 날인데 화려하게 맛있는 거 드셨나요? 저희 뭐 먹었죠? 저녁? 아직 안 먹어요. 그리는 맹모밀 먹었어. 맞아 맹모밀 먹었어. 뭐가 몽밀 먹었어 우리. 아까 몇 시였지? 한 6시쯤이었나? 언제였지? 제가 이게 차 타고 이동하는데 마지막 2020년의 마지막 해인 것 같아서 그걸 찍어놨거든요. 그것도 트위터에 올리겠습니다. 오. 참고로 해가 연이야. 비다크. 어였네. 참고로 해가 그 1년의 그게 아니라 해입니다. 네. 선. 선. 아 선. 마지막 이제 놀. 아 아들. 그 아 다녀. S O N. My son. 해. 태양. 선. 선. My son. 태양. My son. He's my son. 아 그녀는 아 그는 나의 해다. He's my son. 근데 그 뭐지? 요즘 어젠가? 어제부터 오늘 딱 보니까 되게 갑자기 추워지더라고요. 영하. 아 맞아. 새벽에 막 추워졌어. 맞아. 영하 14도? 맞아요. 그 정도까지 내려갔는데 요즘 따뜻하게 제가 맨날 당부했던 따뜻하게 옷 여러 겹 겹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맞아요. 그럼 일단 저희 먹으면서 얘기할까요? 먹을 수도 있어요. 나 저거 나 진짜 저 아이스크림 케이크 안 먹었지 진짜. 아이스크림 케이크 다 먹겠다. 일단은 제가 접시 붕어빵도 있네. 니키 좋아하는. 일단은 저희 손을 씻겠지만 물티슈 한 번만 더 닦을까요? 네. 어이구 저희 V 라이브는 항상 위생적인 그 땡큐. 땡큐. 아 근데 뭔가 제 2020년 벌써 끝났나 싶은데 시간이 안 난다. 오 와 벌쳐 이 와 벌쳐 한다. 벌쳐 벌써 20 벌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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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2021년이야. 와 진짜 나는 왜 벌 나는 왜 아직까지도 뭔가 내 기억 속에 뭔가 학교 시험지에다가 2014년 썼을 때가 기억나지. 오 뭔가 진짜 그 2017이 제일 뭔가 친근해요. 오 여러분들 나도 한 16?
17, 16. 16년 뭔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1년 진짜 빨리 갔어. 그러니까. 맞아. 아이랜드 너무 빨리. 올해는 진짜 올해 아니 올해 근데 진짜 너무 빨리 간 게 그러니까. 아이랜드 하면서 진짜 빨리 간 때문에 너무 빨리. 아이랜드 있을 때는 여름이 갔는데 길지 않았어요. 근데 아이랜드 있을 때 너무 많은 일이 있어. 너무 많은 길. 빨리 많은 일이 있어. 그러니까 어른들이 세월 빠르다고 하는 게 점점 시간이 빨라진다는 그 지금 성인 됐다고 다들 이런 게요 벌써부터 아직 안 됐어요 아직 네, 아니, 지금 벌써부터 8시니까 벌써부터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 맛있다고 맛있네 빠르게 느껴진 게 진짜 시간이 빨리 간 걸 수도 있대요 그렇지 아니 약간 그, 그 상대성 이런 그렇죠 우리가 느끼는 시간이 그 시간이 아니라 근데 그게 갑자기 이런 말 해도 돼요? 네 살짝 근데 이게 뭘 하면은 누군 되게 시간이 빨리 가고 누군 되게 느리게 가는 게 실제로 그럴 수도 있대요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고 다르게 느껴져요 네 그거는 과학자 열심히 자세히 얘기해주시는 과학자분들에게 맡기고 저희가 할 건 아닌 것 같고 오케이 그러면 저희 나 먹을게요 성인 전에 이런 말 한번 해보네 이게 그때 바로 상대성이요 저 붕어빵 한 개만 어? 저는 슈 나 아직 안 봤어 슈크림 네 아니 이거 덜어서 아직 안 봤어 귀엽다 이거 아 그래? 저 붕어빵 귀엽다 이거 길거리에서 안 파는 특이한 거 덜어서 먹으셔야 됩니다 이게 새거 새거 이거 아이스크림 먹을 사람 저요 저 엄마는 외계인 엄마는 외생인 주세요 엄마가 외계인 없어 있어? 아 맛있어 아, 커피 맛 조금 어렵긴 해 엄마가 왜 커피 맛이요? 커피 맛 잠시만요 이거 맛있어 보이네 나 쓰면 안 줘도 돼 이거 일단은 이거 좀 많이 덜어가지고 다른 맛 옆에 위에 드릴게요 이승형이 레인보우 샷 맞아 좋아하니까 레인보우 샷 난 레인보우 샷 샷 샷 빼고 안 먹어 레인보우 샷 그거 땡. 한 접시 하나 줘주세요 이거 적어주세요 땡스 그 됐다 그 쏘는 스타도 있네 아 쏘는 스타 아 슈팅 스타 슈팅 스타 아. 슈팅 스타 아. 여러분 이건 말해도 됩니다 아 슈팅 스타 슈팅 스타 슈팅 스타 슈팅 스타 베스킨 스타 아 먹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해 설명 먹는 건데. 엄마는 외땡이. 잠깐만. 젓가락 하나. 어머니까. 아예 쓰면 안 돼요. 숟가락 하나요? 그러면 조금 어수선하긴 해. 확실히 매시야. 저희가 이제 먹으면서 방송하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맞아요. 팬분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먹어야 되지? 자, 자가. 헤드 한번 볼까요? 헤드. 아 근데 이제 새해 케이크를 이제 아이스크림 뭐? 케이크와 함께. 멋있겠네. 네, 이거 진짜 좋은 거야. 아이스크림은 또 요 피자 아닌가? 여러분도 이렇게 집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맞아요. 따뜻한 한 해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너 머리 좀 써. 나 머리 진짜 많이 길었어. 어 저도. 아 민트. 저도 많이 길었어. 여기 민트. 민트면 선영 줘야 돼. 어 민트 묻어 있습니다 여기. 잠깐만. 아 맛있다. 왜요 민트 맛있는데? 진심으로? 어. 아 민트 얼마나 맛있어? 민트 맛있다고? 사람마다 다르죠. 개인 취향이니까. 개인적으로 난 좋지도 싫지도 않아. 근데 솔직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희 2020년이 엄청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솔직히 여름이 없었잖아요. 저희 2020년에 계속 아일랜드에 있느라 했는데 어땠던 것 같은지. 여름도 겨울이었어요. 저희는 말했던 많이 말했던 것 같은데 엔진 여러분들은 2020년 어떤 한 해로 기억됐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건 한 번도 안 물어본 것 같아서 한번. 댓글로 적어주시겠어요 이 사람 제이크가 영어로도 한번 말씀해 J, Y, W 교복 왜 입고 있냐 어 이제 마지막으로 미성년자 때 입을 수 있는 교복이기 때문에 그냥 학교를 딱히 오늘 안 갔지만 그냥 입고 나왔습니다 For the last time in forever Yeah For the first time 내일도 학교 안 돼요 Forever 아 이 하자라는 분이 이거 보고 있을 때 5am 이래요 그 보고 계신 아, 새벽 5시? 빨리 주무세요 이미 새해가 놓쳤네 우리 오!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Good luck with 2021 이미 새해가 되셨네 되신 거야 아니면 그 전이야? 되신 거야? 되신 거야? 아닐까? 그건 모르겠지 AM이니까 된 거죠 근데 안 좋은데요? AM이라고 새벽 5시인데 PM이면 안 된 건데 AM이면 된 거잖아 또 우리 엔진분들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이제 새벽인데도 불구하고 굿모닝! 힘을 굿모닝 아직 모닝이라면 조금 남았긴 했는데 해피 뉴 이어 굿! 그 뭐야 아, 새벽이 뭐야? 새벽 우리 이브닝 해피 어리데이 이브닝 굿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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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던
뭐야? Good done. Good task. Good done. 끝났어. 그래? 근데 네. 경계에서 던이랑 더스크가 어퍼시티가 아니지. 그 반대말이 아니지. 맞죠. 반대말이야. 해가 올라갈 때랑 해가 내려갈 때. 맞아요. 아, 더스크도 새벽이야. 네. 네. 새벽 둘 다 새벽인 새벽인데 올라갈 때는 아, 네, 맞죠. 너희를 만나서 너무 행복한 한 해였어. 저희 엔진분들 만나서 너무 행복해. 엔진용 케이크를 준비하고 싶지 않으세요? 엔진 그러면 케이크. 같이 드실래요? 같이 드실래요? 카메라 조금 저희 여기로 오세요. 점점 찍게요. 포탈 순강이 포탈 솔로. 오늘 레이블 콘서트 맞아요. 오늘 뉴이라 하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뉴이라 한번 얘기해 볼까요? 뉴이라요? 아직 스포일러 안 돼요. 스포일러 안 돼요. 입을 가리고 스포일러 할까? 아 그 오늘 그 나온 맞아 오늘 그거 나온 월말 결산 아 월말 결산 월말 결산 재밌던데 웃기던데 역시 저희 역시 편집자분 재밌지 아 굉장히 잘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유일아 살짝만 유일한테 그거 했잖아 비 다리가 아파서 아 오케이 안 되고요 비 유일아 때 너무 저희 잘했죠 열심히 진짜 기대해 줘. 아. 됐어. 재밌는 것들 많습니다, 여러분. 기대 많이 해 주시면 좋아요. 그 유일아 때 그냥 딱 말할 수 있는 한 가지 선배님들이랑 같이 한 약간 어쨌든 그 콘서트를 선배님들이랑 같이 한 건 처음이잖아요. 저희 콘서트도 처음. 그래서 그런지 그냥 일반 음방 무대보다 훨씬 더 떠는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 솔직히 말해서 진짜 유일하게 그 뭐냐? 그 방송 때 이후로 유일하게 그 정도까지 떨었던 건 처음이었어요. 맞아요, 진짜 엄청 떨었어요. 뭔가 밖에서 누군가 보고 계실 수도 있겠구나 싶으니까 갑자기 그냥 몸이 꽁꽁 얼어가지고 이게 아마 엔터키로 비하인드가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얼마나 떨었는지 이게 카메라로도 아마 다 보일 거예요. 이게 엔진분들 뭘 원하실까? 응? 응? 우리의 멋있는 모습. 아 그죠. 네. 원하시. 그러지 않았어요. 에이 점점 더 하면은 스포일러 더 하면 스포일러 어, 말을 못 하겠어 그냥 볼 아니 말 하자 그냥 많다 말을 자꾸요 아니 내가 그러니까 어차피 조심만 하는 여러분 저희 NIF니 이거는 혼납니다 엔진 여러분들 2021년에 원하는 거 다 이루시길 진짜 너무 얘기하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한 시간 반만 참으면 그죠 볼 수 있어요. 맞아. 네.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금방 이유는 그만큼 대박이 준비되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 고3 시절에 저희와 함께해서 정말 힘이 많이 됐다고. 아, 와. 고3이요? 동갑이 02년생이신가? 고3이 그렇죠. 아. 수능 보셨을까? 그럼 고3 말고 이제 20살도 이제 NIF과 함께. 오. 저희 고2에 같이 들어오세요. 제가 이제 리더로서 초등학교. 네. 누가 당신 리더로서? 누가 리더? 저기요. 내가 리더인데. 제가 리더. 뭐야? 내가 리더야. 공윤 05년생 아니야? 내가 리더야. 야, 05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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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왜 이렇게 어색하지? 05년생이야. 02즈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만들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아이랜드에서 처음. 그건 맞긴 해요. 저도 그거 들었던 것 같아요. 그치. 누가 만들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방송에 02즈라고 말하기 저였어요. 그 방송에 그렇게 나왔는데 제가 아마도 그 계단 올라가기 전에 봤어 대연습실에서 아니야 맞아 내가 계단 내려가기 전에 봤어 네, 근데 회사 대표는 아 같은 사람이 50대 50이 아니었고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쟤는 풀고요 몇 번째 얘기하다 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PC만으로 약간 저희 방금 전에 올렸던 거 있잖아요 성훈이 형 펭귄 토끼 저 일단 셀카 잘 찍는 정원 못 찍는 정원 이거를 그럼 성훈이 형 토끼 펭귄 먼저 할까요? 이거 실시간 한번 보고 싶어요. 아니, 하나, 그게... 둘, 셋, 렛츠 고! 아니 근데 그게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둘 다 약간 되게 닮았다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토끼를 더 닮았다고 막 올려주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펭귄을 닮았다고 더 해주시는데 이렇게... 투표 결과는 펭귄이 이겼어요. 근데 진짜 이제 너무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직. 이렇게 잘생긴 펭귄이 있어? 색깔 아 이제 황제 펭귄? 황제 펭귄? 황제 펭귄 잘생겼어.
황제뱅이 그 예전에 그거 나온 거 아니야? 백구가 맞네요. 백구. 맞아, 백구. 백구도 늘고 그랬어요. 백구. 백구. 백구 넣어서 한 번 더 할까요? 백구. 아, 강아지. 강아지. 아. 그때 옛날에 보니까 한 개 더 추가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두 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게 생각을 못 해가지고. 여러분 저는 못 해봤어요. 형은 사슴. 무조건 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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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사슴. 무조건 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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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슴 말고. 노돌이. 마우스. 쥐. 쥐. 아 근데 쥐 닮은 사람 은근 있어. 많긴 해. 근데 그게 아 형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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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말 말이잖아요. 말이 맞다고. 어 우리 둘이 아니고 셋인데. 아 셋이. 꽃사슴보다 좋은 거 있어요. 꽃사슴. 그런가? 꽃사슴 얼마나 예쁜데. 감사합니다. 그럼 나도 투표를 한번 해볼게. 꽃사슴 뭐? 근데 나도 좀 갈리기는 나 여우 닮았다고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았었어. 아 맞아요. 여우는 선호형이. 그래서 아이디어 선호형. 여우 닮은 건 선호형. 사막여우라도 그런 경우가 아니라 그 완전히 그 미국 숲에 있는 그 살짝 엄청 찐 갈색인 여우 있잖아. 미국 숲에 여우가 있어요? 아 숲. 진짜요? 아 뭔지 알지? 완전 갈색이 아니라 그 약간 처음 들어봐요. 아니 완전 갈 버건디색 나는 거. 버건디색 나고 막 얼굴만 흰색 쫙 조금 있는 여우 있잖아. 그거 되게 많이 봤었어. 저 고양이 노트한 것도 고양이 휴마죠. 고양이 휴마랑 휴마랑 고양이 다 비슷비슷한 거긴 해. 다 고양이 좀 약간 비네. 전류는 똑같아. 고양이과. 그러면은 나중에 한번 백구까지 넣어가지고 한번 다시 해볼게요. 이제요. 저는 행동. 저는 강아지죠. 레일라잖아요. 제일라 제일라. 너는 지정 확정이야. 강아지 분명히 여지가 없어. 이 브이라이브 레일라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안녕. 나 진짜 레일라 보고 싶다. 근데 진짜 레일라 보고 싶다. 그 팬분들 엔진분들이 아 이거 100% 보고 있겠다. 엔진분들이 가을이랑 나랑 이렇게 비교해 놓은 거랑 제이크랑 레일라 비교해 놓은 건데 진짜 주인 닮는다는 근데 게 근데 진짜 뭔 눈이 알 것 같아요. 저희 저번에 두부님 강아지 봤는데 어 맞아요. 저희 두부님 강아지 봤어요. 홀리기 봤는데 진짜 봤는데. 두부님이랑 닮아서 두부님 두부님 냄새도 나. 그건 두부님 향수 냄새 향수 향수 두부님 강아지 좋으신데 두부님 강아지 진짜 귀여워. 너 똑똑한데. 어. 그죠. 진짜 물, 똑똑해. 그거 뭐지 컵을 이렇게. 어 아 맞아. 물 달라고. 물 달라고 물컵 가지고. 거의 레이랑 레이랑 거의. 와이 정신. 그럼 이제 2021년 이제 저희 되게 많이 말했던 것 같긴 한데 한번 소망 이런 한번 말해볼까요? 소망. 소망. 저부터요? You go first. Me first. Yes. 제가 사실 디스크레이머 말하는데 헛바닥에 지금 뭐가 나가지고 말을 잘 못해요. 입병 진짜 많이 나고. 맞아. 거의. 입병 일단 그래서 조금 아프니까 간단하게. 2021년은 무조건 건강하고 제 NFL 멤버 다 건강하고 진짜 엔진분들 다 너무 건강하고 그냥 전 세계 있는 사람 다 건강하게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말 2021년 요즘 되게 목표 많이 세우잖아요. 저희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런 목표가 다 이룰 수 있게 화이팅. 화이팅. 아 러브팀. 어디로 갈까요? 이 두 개의 선택지를 그럼 제가 할까요? 아 괜히 아 일단 저는 일단 우리 뭐가 될까요? 아 조심하세요. 일단 되게 많이 말했던 건 하지만 제일 원하는 엔진분들 직접 보는 거랑 그리고 제이크 형이 말했던 건강 있죠? 건강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건강한 그거랑 그리고 이제 뭐가 있을까요? 그냥 완전 퍼스널 개인적인 거. 완전 개인적인 거? 네. 그냥 저희 가족들도 다 행복한 거. 사실 다 똑같지. 네. 사실 바라는 게. 그지. 전가요? 선우. 예스. 저는 일단 또 건강한 거랑 일단 그리고 행복하게 2021년 보내는 거 그거랑 또 뭔가 제 개인적인 그런 거는 그래도 제가 이제 곧 고3이 되잖아요. 뭔가 19이니까 그래서 좀 20살 되기 전에 뭔가 준비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1년 남았는데 너무 길게 1년 남았어요? 그러면 19살 아, 3명이 조언을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아 일단 성인은 말이야. 성인은 별거 없어. 일단은 19살 되면 말이야. 성인 되고 말해. 아직 안 됐어. 참고 난 아무것도 안 했어. 자기만 맞아 나가라고. 나 뭐 했어?
너 이미 월말 꼈을 때 나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진짜 나는 고3 돼가지고, 그 뭐야, 그 뭐지? 막 방송 들어가서 이렇게 돼가지고, 고3의 추억이. 아, 진짜 없겠다. 근데 여태까지 좀 없긴 했는데. 근데 이게 진짜 우리가 보통 데뷔한 나이 때가 약간 고등학생 때니까. 그래서 고등학교에 대한 그 추억이 많이 없잖아요. 심지어 얘는 아직 중학생이에요. 그래서 사실 약간 좀 나는 약간 그런 게 있었어. 약간 좀 고등학교에서 하고 싶은 것들 있잖아. 약간 막 동아리 활동 막 이런 거. 아, 나 진짜 이걸 시간 내서라도 했거든. 나 뮤지컬부 들어가서. 옛날 댄스부도 하잖아. 동아리 한 번도 안 했었어. 진짜 너무 추억이지. 하고 싶어. 이거 이제 아이스크림 안 먹을 거면 네 갖다 놓을까? 아시리가 아 라스트 원시스. 이따가 유이랑 보면서 먹자. 어, 아 맛있겠다. 여러분 유이랑 저희와 함께해요. 아 근데 일단 계속 릴레이를 이어. 니키 다음 해볼까? 니키. 저는 정말 학교 생활 하고 싶었어요. 아 학교 생활. 학교 생활. 학교 생활. 아 그런데 근데 그것보다 이렇게 올해는 진짜 우리 멤버들이랑 만나서 또 행복한 올해였던 것 같고 내년에는. 정말 저희 일곱 명이 성장시킬 수 있는 뭔가 시기가 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엔진분들이랑 직접 만나서 이렇게 다 바라는 거 똑같죠. 그치. 그쵸. 이 상황이 끝났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직접 퍼포먼스 보여드리는 게 바라는 네 점입니다. 끝. 멋있네요. 정성이에요. 네. 정성을 빨리 담으면 되지. 정성을 담아서 종성이가 정성을 담아서 네 레츠고 내야지다 저희 잘한다 하자 좀 제이 말 좀 하세요 일단 가볼게 저희 팀원들 내년에도 건강하게 열심히 잘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요즘 되게 뭔가 당연했던 것도 당연하지 않는 세상이기도 하고 뭔가 그렇게 하고 싶은 것들 뭔가 그런 것들 되게 많이 못하고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픈 세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언젠간 좋은 날이 꼭 올 겁니다. 조금만 네. 더 우리 다 같이 꽃길만 걸어 갑시다. 원래 항상 비가 내리면 그 다음에 레인보우가 있지만 아 맞네. 항상 명언이 명언. 해가 지면 언젠간 뜰 날이 옵니다. 안 뜰 수는 없지. 맞아. 되게 안 봐. 여러분 모두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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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럼 희신이에요. 저는 규모를 조금 더 키워볼게. 저는 그냥 그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 오! 왜냐면 그 지금 시기가 좀 많이 힘들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좀 뭔가 우울할 수도 있고 힘들어할 수도 있는데 내년에는 진짜 다 같이 이겨내서 진짜로 행복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가지고 네.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예, 많은 분들이 저희 보면 되게 행복을 느끼기 시작하잖아요. 맞아. 그런 입장에서 좋고요, 너무. 그러니까 저희도 저희 선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약간 행복은 전염되잖아. 그죠. 해피 바이러스. 약간 그러니까 저희가 행복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스. 네. 성훈이 형. 마지막이네요. 네. 근데 저도 네. 마찬가지로 엔딩 요정. 네, 엔딩. 마찬가지로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2021년에는 저희가 2020년에 또 엔진분들 덕분에 이렇게 데뷔를 해서 너무너무 행복했으니까 2021년도 엔진분들과 함께 더 뭔가 계속해서 나아가면은 좋을 것 같고 정말 실제로 꼭 이제 엔진분들 앞에서 무대를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저 어떤 약간 되게 힘들 수 있잖아요 요즘에 힘든 일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저희와 함께 이제 저희를 보면서 힘을 내셔서 같이 또 2021년 한 해 잘 보내면 좋겠습니다. 와우. 저희도 포기하지 맙시다. 요즘에 뭔가 힘들 수도 있는데 이 지금부터 이제 그 New Year's Eve 라이브 끝날 때까지는 그냥 그 걱정 안 하고 저희와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그리고 이거 제가 들은 건데 그 새해 듣는 그 노래가 약간 그 연도 운을 막 결정한다고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되게 곡 추천을 많이 들었으니까 이번에는 약간 엔진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약간 곡 추천을 해주시면 어떨까? 오 좋다. 어때요? 볼까요 댓글을? 지그 안녕.
제이크 안녕. 안녕하세요. 재윤 안녕. 정원이 18살 축하해. 아 감사합니다. 해피 18. 어 18. 18 그거 아닌가? 그 맞아. 그 뭐지? 맞아. 뭔지 모르겠어. 02년생인데 공인증 가입할 수 있나요? 한번 아, 검토를 조금 해보는. 아, 검토. 일단 02년생인지 아닌지. 면접과 이제 약간 기본적인 정보. 지문이요? 아 장난 이건 어컬. 02년생이면 언제든지. 네 이제 제이를 거쳐서 어, 이제 렘미인 보고를 렘미인 내가 멘션해 주셨는데. 아 렘미인. 어 렘미인 좋다. 렘미인 좋네. 텐먼스. 텐먼스 듣자. 텐먼스. 어 또 우리 엔지니어분들께서 아, 지금 틀면 저희 곡을 지금 틀고 싶은데. 아 지금 뭔가 누가 틀어주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요. 한번 제가 틀어줄게요. 어, 마법을 걸어볼까? 제발 틀어주세요. 마법을 걸어볼까? 제가 자비스. 제가 CD를 틀어줄게요. 자비스 음악 틀어줘. 아이언 맨. 오, 뭐? 어, 우와! 오, 뭐 하지 말아요? 어, 이비스! 아, 맞아. 이비스! 야! Yeah. Man, yeah. let's go! 영원히 살 이렇게 많이 빠졌냐고. 저요? 안 돼! 저 쪘는데? 이게. 나하고 엔진분들. 아. 저 사람 안 빠졌어요, 여러분. 저는 좀 살이 쪘어요. 빠졌나? 저 사람 좀 안 되나? 무심히 쓰겠어. 나는 너무 애기가 없나? 요즘 너무 라면 많이 먹은 거 같아서. 선우 형은 떴죠?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야! 대박이더라고요. 공이 아닌데 공인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 그건 조금 어려울 수 있죠. 그래요 그거 어떻게 생각해? 아 형은 형이네 같은 CEO 같은. 아 근데 나 회장이니까. 아니 너는 회장이면 우리는 사, 이제 사장자를 사장자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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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게 고구마 해 고구마 이게 뭐야. 아 솔직히 회사에서도 모든 직원들이 다 그러면 우리 NIFN으로 들어옵시다. 네. 어? 우리 NIFN 어? 그럼 이제 엔진 8인조? 8인조? NIFN 들어오면 엔진이 되는. 근데 저는 진짜 그 엔진 여러분들이 듣는 음악이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노래 말고도 약간 코멘트를 여기다가 좋은 아 평소에 자주 듣는 노래들. 네. 위버스에 가끔가다 그런 것도 되게 많이 봐요. 저 이름 태그해가지고 뭔가 이 노래 되게 뭔가 좋아할 것 같은데 한번 들어봐 하면서 그렇게 한 거 많이 들어요. 실제 많이 듣거든요. 맞아 저도 많이 듣거든요. 저 매일 위버스 들어요. 아 원래 그런 거 있더라고요. 노래 많이 듣는데 아 노래 추천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또 언젠가는 시간 잡아가지고 플레이리스트 공유 같은 것도 해드리고 싶고 그런 예정이니까 제 팔에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즘. 진짜요? 양정원 음악 추천 많이 해주세요. 진짜요? 맞아요? 박종성 심재윤 박성은 김선우 니키 앤 엔진 완전히 니키 앤 다 이러다고 니키 앤 아 플리코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새해 복을 여기저기 드릴게. 아, 그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선배님, 선배님의 블루 아워. 아 오 너무 좋아해. 넌 너만 내 스페셜 하나뿐인 내 스페셜 일본어 버전도 너무 좋아. 맞아 너무 좋아. 맞아 진짜 스고이라고 했다. 오 세븐틴 선배님들의 힛 힛 힛 홈런 오 홈런 노트북 홈런 세븐틴 선배님 노래 진짜 너무 좋아. 맞아 맞아 진짜 진짜 대박이네. 뭔가 요즘 홈런 자주 뭔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뭔가 그런 데데 그러면은 갑자기 고요해져 버리네.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새니까 이거 들으면 좋겠네. 자 말하는 대로 다 된다. 오, 오 좋다. 아, 좋다. 그럼 저는 딱 12시 땡 치자마자 말하는 대로 들어요. 믿을 수 없었지. 홍시경 전 12시 땡 하면은 그거 보고 있을 텐데. 그거는 I need you. I need you. I need you girl. 봄날. 방탄소년단 선배님들의 봄날. 어, 저도 봄날. 들으려고 했어요 그거. 진짜. 저 요즘에 그거 많이 듣고 The Chill Center. 어디 뭐? 그 Chill Center. 한국어로 방탄소년단. Chill Center. TikTok dance. 이거 혹시 애님 여러분 번역해 주실 수 있을까요? Chill Center. 전하지 못한 아 전하지 못한 턴. 아 몰랐네. 난 또 무슨 트위턴 턴 뭐 뭔지 노래 진짜 트위트먼트 그 트위트 진짜 트루스 온 톱 외로움이 같은 그 노래 진짜 좋죠. 아 여기 오컬 라인 방탄소년 선배님의 아 작은 것들을 위한 참고로 아직까지도 제 페이보릿 노래 중 하나입니다. 어 노래가 엄청 많이 나오네 갑자기.
BTS 선배님의 Life Goes On. 아, 그 사람 말해줘. 잠시 온 yesterday. 잠시 어 노래 다 좋은데 진짜. 진짜. 근데 Life Goes On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인트리 다시 또 들어가. 아그아 그러면 IU 선배님 그것도 주세요. 아, 아 그것도, 그것도 근데 인투 더 엔드 새해 들어가면 저희 다시 아이랜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안 돼! 오 마이 갓! 아웃 오브 디 아일랜드. 아웃 오브 디 아일랜드. 경찰진단 선배님의 다이너마이트. 어. 다이너마이트 진짜 어. 좋은데. 너무 한 하루에 한 다섯 번 듣잖아요. 그거 뭐지? 그거 맞아요, 밤에. 어디? 그거 뭐지? 아, 가봤어. 버터플라이인데. 가야되전데 또 맞아있잖아. 노래가 좀 바뀐 거, 멜로디. 베이스가 바뀐 거 있잖아. 약간 하피 홀리데이. 파이어! 파이어! 대체로 이제 아이랜드 했던 게 많이 나오네요. 선배님들의 곡이 많이 나오네요. 불타운데. 근데 진짜 아이랜드도 지금 생각해보면 추억이죠. 진짜. 오 저는 근데 말하는 대로 들어볼 것 같아요. 나도. 저도 무조건 말해. 말하는 대로 좋다. 이제 크림이 됐네. 아이스. 되게 감동적이에요 노래. 이거 그때 있잖아 멜론 그거 이거 녹아 없는 거랑 지금 먹어봤는데 진짜 아니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촛불이 아니라? 촛불? 무슨 어떤 작품? 아 그 엄청 유명한 노래 있었는데 마한드랑 비슷한 그런 맥락의 노래. 막 이제 막 지하철에서 자주 부르는 거 있잖아. 진짜? 지하철에서 노래 부르. 야 나 다리 좀 뻗어도 돼? 근데 조금만 아프. 와 다리 좀 저. 오 다리가 좀 아파. 뻗어야 돼. 아 저 자리 바꿀래요? 아 괜찮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 저도 힘들. 아 힘들어? 아니 근데 저거 아빠 날 진짜 못해요. 다리 누워. 다리가 아파. 아, 나도 다리가 좀 길어가지고 스트레칭 좀 하겠습니다. 안 보입니다. 와, 너무 뜨거워. 여러분, 저희 이제 한 시간 남았어요, 누이라. 와. 아, 벌써? 그냥 한 시간 동안 누이라까지 이제 같이 하면 안 돼? 아니면 같이 보실래요? 같이. 아. 리액션 아니구나. 아니구나. 우리 이게 보면은 멤버들을 유일하게 못 보시겠네. 아 그러네. 아,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죠. 저희도 유일하게 이제 볼 건데. 아 이제 근데 뭐 이제 컴퓨터 듀얼 모니터. 어. 아, 아 그리고 그리고 우리 그 이번에는 뭔가 올해는 저희가 엔하이픈을 데뷔를 했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엔진 분들이 바라시는 새해 첫 셀카를 한번 생각해봤는데 어때요? 저도 뭐 올리고 싶었는데 약간 뭘 컨셉 컨셉 같은 거. 그렇죠. 아니면 팀분들 그... 추천하시는 그런 뭔가 컨셉으로 아니면 그 컨셉을 저희 그 포즈 타임 해볼까요? 어? 캡처 타임? 오오 좋다. 그것도 해보고 아, 새해도 또 우리 트위터에도 저 그거도 해보고 싶어요. 그거 포토필름. 아 필름 필름. 아 니키가 우리 폴라로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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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진짜 작고 예뻐요. 감성이 좋아요. 감성 제가 파이어. 그러면 세상이 좋아졌네. 그러면 댓글로 한번 물어봅시다. 버터인 된다고 너무 아니 그런 거 아니고 너 벌써 그지 그 길을 걸어가면 안 돼. 안 돼. 어? 그 길은 안 돼. 뭐야? 셀카 컨셉. 셀카 컨셉 어떤 뭐 포즈라든지 그런 거? 왜냐면 그러니까 엔진분들이 이렇게 뭐 느낌? 어떤 컨셉으로 찍어주세요 어? 하면은 제이형처럼 다 헤드밴드 쓰고 찍으면 안 돼요. 오 헤드밴드 없어요. 없으면 없으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빨리 아니지 없어도 이건 주문해서 해야죠. 엔진에 분들이 단체 교복 셀카. 근데 일단 후보를 몇 개 맞아요. 그러면 이제 새해 딱 되면은 첫 셀카가 그 셀카가 되는 건가요? 이거는 그렇죠. 그렇겠지. 단체로 교복 입고 찍어달라고. 근데 제이크도 아, 교복이 없고. 저 호주 갔다 와야 돼. 저 교복이 없어요. 아 교복 아니면 호주를 갔다 온다 와야 돼. 저 일본에 아니면 이거 내 아이디어. 약간 내년에 그 소해잖아요. 아 소니까 뭔가 소 이모티콘. 저거기. 소 이모티콘 같은 그런 저거기 먹고 있는 모양으로 뭔가 하는 것도 괜찮네. 소 괜찮은 것 같은데요? 소 소라 네 소 괜찮다. 그러면은 그거랑 약간 잠시만요. 되게 의견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새 안경 안경 다 같이 써달라고 하시는데 안경 안경 안경도 없을 것 같은데. 아니 괜찮아. 근데 뭐 안경 필터 필터 쓰면 돼. 아 필터 아니 그려야겠다. 안경 그려야겠다. 아니면 오늘 게시물을 올려가지고 거기에 이제 오 좋다. 걸로. 그걸 한번 봐. 이제 위버스 투표 통계. 네 그러면 이제 슬슬 이제 셀카 캡처 타임 한번 가고. 캡처 타임. 캡처 타임 진짜 오랜만이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거 들고 찍을래.
모델을 이렇게 올릴 때마다 책상 치우고 밝아야지. 찍을까요? 어, 그럴까요? 아, 이게 그래. 조금 깨끗하게 찍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옆으로 가는 게 됐어요. 으악! 잠깐만 스트레치 너무 조금 나와도 될 것 같은데. 어! 확실히 숙소에서 하니까 편하다. 맞네. 가족 사진 전. 오케이 가족 사진. 가족 사진. 뭐 어떻게 찍을래? 처음에 V 저희 맨 하는 거. 하나 둘 셋 V. 이 진짜 이거 찐 V. 하나 둘 셋. 그러면은 이제 새해니까 엄지척. 엄지척. 하나 둘 셋. 그리고 이제 굿바이 2020 눈물 약간 슬픈 그거. 하나 둘 셋. 아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지금 갑자기 생각난 건데 약간 저희 첫 V앱 할 때랑 지금이랑 생각해보면 진짜 많이 자연스러웠어요. 근데 너무 긴장. 주황색 옷 때. 와 그 갈색 옷 얼어가지고 그때. 아, 그러면 자기소개 볼까요? 영어로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진짜 아 나 못했어 먼저 얘기해. 근데 심지어 자기소개를 하기로 우리가 매출을 다 사전에 말을 해놨었는데 맞아요. 근데 갑자기 아무도 말을 안 꺼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떨려가지고 자 옆에 표정 보니까 다들 하고 있어가지고 내가 그냥 자 그러면 우리 모두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요? 하면서. 근데 사실 약간 네. 사회상황이 적응 안 했어. 알려도 간다 이게 나 그리고 그때 V앱 할 때 앞에 사람 진짜 많았어요. 아 맞아 그 날만 그때 그 우리 NI 때문에 그때 진짜 스테파니 정말 많이 계셔서 더 떨었다. NI 와 NI 진짜 떨렸는데 NI 더 좋았다. 언제나 다시 할게. 그럼 나 뭐 하고 싶다. V앱이 뭔가 이렇게 편한 방송인 줄 몰랐어. 아 그때는 진짜 너무 떨리고 와. 근데 지금은 진짜 떨리는 거 없어. 편해졌어. 너무 좋아. 엔진 여러분들 아니면 원래 V앱이 그 약간 컨셉 자체가 뭔가 편하게 일상 공유. 어, 그러니까 엔진분들과 대화하는 그런. 진짜 이제 몸으로 말해요. 엔진 여러분들도 새해 정말 건강하시고 밥 잘 챙겨 드시고 잠도 많이 자시고 좋은 무조건 하세요. 건강 최우선이니까. 건강이 최고지. 그러면은 아, 비타민을 갖다 드릴 수도 없고. 어. 우리가 비타민이 드리는 거지. 그럼 엔진 여러분들한테 약간 하고 싶은 말 한 마디씩 있을 것 같은데. 저부터 해볼까요? 네. 그 저는 원래 진짜 아무것도 없었는데 엔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데뷔 시켜주셔서 이렇게 가수라는 직업을 이루게 해주셔서 올해 한 해 정말 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도 앞으로 더 열심히 해가지고 더 멋있는 가수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희 형은 아무것도 없지 않았어요. 희승은 언제나 승희는 아니었으니까 재능과 예능 멋있음 감사합니다. 예능도 많잖아요. 사랑합니다. 연생에 제일 가장 멋있다고 생각하는 아 네, 맞아요. 그리고 또 NIFN에서 지금 실력 제일 좋은 그죠. 아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이제 선우 형 해볼까요? 밑으로 일단 2020년도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이렇게 엔진분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과 관심과 응원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행복했던 한 해였던 것 같고 뭔가 제가 아직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처음 데뷔해가지고 활동을 이렇게 했지만 뭔가 다음에도 더 좋은 모습으로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요. 일단 건강하시고 저희 NIFN 꾸준히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요. 그렇습니다. 제이 저 다음 말 아 제이크 제가 할까요? 제이크 저 화면으로 봤을 때 제일 좋았어. 네? 아 제가 아세요 제일 배우가 아 그래 오케이 아니 이렇게 그냥 뭐 하고 싶어? 아니요 아무 오케이 느낌 일단은 2020년은 진짜 정말 많은 분들한테 만나고 그리고 응원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내년에는 보답할 수 있도록 전장을 하는 모습과 열심히 하는 자세를 보여드리고 네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그러면 이제 제 차례인데 일단 전체적으로 좀 그냥 내년에도 부디 저희 NIFM 제작부터 드리고 항상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내년에도 더욱더 행복하고 멋있는 해가 될 수 있게끔 저희 모두 행복하게 멋있게 놀자. 멋있게 합시다. 나이스. 행복해요. 나 중요해. 그럼 멋있게 하면 되니까 지금처럼 하면 되네. 네. 네? 어? 또 나오겠다. 저는 부족합니다. 부족하죠 아직. 제가 할까요? 저 하면 될까요? 네. 저요. 오케이 오케이. 리얼. 그러면 저는 약간 아일랜드 때 처음 느꼈던 감정인데 팬이라는 게 생기는 게 진짜 얼마나 힘이 되는 건지 느꼈던 것 같아요. 2020년에 그래서 연습생이랑 약간 데뷔하고 나서랑 뭐가 다른 건지도 확실히 알게 된 것 같고 그래서 2020년도에는 늦게 데뷔를 한 만큼 더욱더 엔지니어 여러분들께 감사한 게 많았던 것 같고 2021년도에도 감사할 일이 더욱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NIFM도 더욱더 열심히 할 테니까 지켜봐주세요. 사랑합니다. 네. 저 하면 되나요? 저 한번 네, 제가 한거 엔딩은? 또 엔딩 또 엔딩 요정? 엔딩 요정. 아니, 너무... 아니. 성훈이가 엔딩 요정이. 일단 제 발음을 조금 양해해 주시고 일단 그... 정원이 말했듯이 저희가 그... 저희 아일랜드 하면서 그 편지 처음 받았을 때 잊지 못할 것 같은데 그때 사실 저희 다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저희 너무 힘이 많이 드는 기억이 일단 같이 생각났고요. 근데 사실 뭐라고 말할 울지 마요. 모자 왜 기억했었나? 이렇게 몰아간다. 모자 왜 이렇게 기억했었어? 이 눈이 이러면 갑자기 밝아져요. 귀엽습니다. 사실 정말 너무 감사한 마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내년에도 꼭 건강하고 진짜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건강하고 정말 함께 오래오래 가는 그런 NIFM 제이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많이 보여준 게 없다고 생각해요, 엔진분들. 그래서 내년에도 기대하시고 다음 앨범도 또 다른 모습들에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성장해 있는 제이크가 되겠습니다. 화이팅. 멋있다. 네, 제 차례군요. 네, 저도 2020년 이렇게 아일랜드 통해서 엔진분들 덕분에 이렇게 데뷔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한 해였고 그리고 또 많은 경험들을 한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진짜 아일랜드에서 정말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NIFM으로 데뷔하고 그리고 또 그 데뷔 이제 중간에 이제 엔진분들이 또 많이 투표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데뷔하게 된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데뷔 딱 해서 저희 활동할 때도 엔진분들 계속 응원해주시고 정말 많은 이제 관심 주셔가지고 너무 재밌게 그리고 힘내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뭐 내년이라고 뭐 다를 거 있나요? 저의 NIFM은 또 다를 건 있죠. 다음 앨범 다를 건 있는데 또 저희가 바뀌지 않으니까 그렇죠. 항상 열심히 하고 지금처럼 멋있는 NIFM이 되겠습니다. 와우. 파이팅. 그럼 지금까지 그러면 엔진 여러분 저희가 말했던 것처럼 새해에도 이런 모든 소망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진짜 계속 말하는데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럼 지금까지 NIFM이었습니다. 안녕.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누이라 본방사수. 본방사수. 짜요. 누이라 Happy New Year. 끝. 안녕. 안녕. Love you guys. See ya.